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청구로 인해서 가입자분들이 불이익 보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 시 고액 청구권이거나 혹은 가입하고 몇 달이 안 되었을 때, 또 아니면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의 냄새를 맡고 나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외에 다발성으로 청구를 한다던가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꼼수를 부려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M사와 발바닥 티눈으로 레이저와 냉동으로 현재 금융감독원까지 분쟁 중이며, 8년 동안 여태 나왔던 수수비가 작년 10월 달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민원을 건 상태입니다. 저 외에 M사와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현재 똑같이 작년 9월 달, 10월 달부터 보험금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냉동 치료로 현재 2년 동안 제 고객은 법적으로 분쟁 중이며 2차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는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차까지 이긴 상태입니다. 가난 내용들은 완벽히 승소한 후에 제가 그때 업로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잠깐 만나자고 하면 손해사정사를 시켜 만나자고 하는 전화가 오는 순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주려는 개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럼 일단 만나서 보험사 위탁업체인 손사들은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고객 편이니 최대한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도움드리는 업체라고 하면서 고객을 현혹시키고 사탕발림할 것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뭣도 모르는 가입자분들은 위임장을 여러 장 써줄 것이고 사인과 함께 실무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혹은 복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임장 한 장이 한 군데 병원에 갈 수가 있는 효력이 있는데요. 가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지킴차도 아니면 여러 군데 병원들을 조사해서 최대한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불 거고, 동의서를 받은 위임장으로 차트를 여러 장 회수를 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군데 병원을 조사해서 고지 위반했나 혹은 가입 전에 기왕증 있나 어떻게든 안 주려고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위임장은 보험사로부터 협조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손해사정사에서 연마정사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와서 5년치 의료비 내역서가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그것들은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손쉽게 해달라는 손해사정사들이 요즘에 없긴 하지만 해달라고 하면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의무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불법. 아시겠죠? 동의를 안 한다면 건강보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하거나 혹은 보험사기 조사팀이 SIU의 팀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았던 부분을 수사를 한다던가, 혹은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던가, 또 혹은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사와 제휴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던 부분이 합당한가를 분쟁삼아 결국에는 열이면 열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판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지 위반이나 혹은 그렇지 않는 위반으로 조사를 하여 부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보험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보험사 위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가입자분들한테 최대한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험사는 꿈쩍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단지 중재만 해주는 것이지 나서서 고객 입장에도 편들어주진 않습니다. 고객이 설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겠어 하는 보험사가 매우 많습니다. Nope.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도 아니고 겨우 이 정도 금액으로 분쟁하고 그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가겠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가입자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국에는 보험사는 태도를 바꿔서 먼저 합의하자고 하거나 혹은 보험금을 줄 테니 변호사 선임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중에 폐소시에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해야 되고 보험금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떠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변호사 선임 전 거의 대부분의 가입자분들께서 지레 겁먹거나 혹은 보험사와 상대로 싸우면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수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정까지 가면 대부분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이기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약간의 구체적 명칭이 없는 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근거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승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의는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고 끈질기게 살아남느냐가 이길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보험사를 상대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힘들기에 합의하거나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고 저 또한
보험 가입한 고객으로서 보험사의 횡포를 막고자 보험회사의 갑질 및 횡포를 대해서 꾸준히 업로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